이 마음에 이미 백호장군 모시고 아 조상 백날 얘기하면 뭐해 이미 내가 신인데 허주 신이다 이 말이다. 머리도 아프고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한 번씩 하경도 보이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계속 화도 내고 막 화가 나면 막 사람을 막 진짜 뭐 어떻게 할 정도로 욱하는 게 갑자기 막 생기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 다 찾아가가지고 검사나 검사 다 받아봤어요. 근데 아무 변명도 안 나오고 정신병원 가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신경과 약도 지금 2년째 먹고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무속인들한테도 많이 갔었어요. 뭐 진주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부산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잘한다는데 다 찾아가 봤는데 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진짜 이게 빙의인지 신병인지 이제 판결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진짜 신이라면 난중에라도 신을 받고 만약에 아니라면 눌려가지고 그냥 일반 생활하고 싶습니다. 진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또 멋이 보이기도 했고요. 꿈도 꾸고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고 혼자 말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들을 많이 좀 찾아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다 신병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보면 우리 지연 씨네 이제 본줄을 성실을 봐도 중국줄로 다 내려와. 네. 그러면서 윗대는 많이 닦았던 가정이 맞아. 신도 위하고 산도 많이 산신도 위하던 가정이 분명한데 세월이 바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었어. 사주는 신가물이 되게 세게 내려와. 부모하고도 인연이 별로 없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을 이제 나오든지 방황을 하든지 네. 집에서도 바깥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될 경우가 많았을 거고. 성질이 보통이야? 아닙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욱하지? 네. 의리는 중요한데 머리는 좋으나 공부는 하기 싫고 맞습니다. 바람만장한데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신바람이고 조상바람이야. 어릴 때는 네가 명이 없으니까 명땜 한다고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친구하고 가출 아닌 가출 그렇게 반항도 해보고 그게 네 명땜을 계속하고 살았으나 스무 살이 되면서 성인이지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네한테 타격을 또 줘. 돈을 벌러 가도 시작은 네가 배우긴 빨리 배우고 네. 눈치도 되게 빠르고 네. 촉도 되게 빨라.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습득하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머리가 벌써 판단을 딱 써. 네. 근데 실정일 이 3개월 가면 다 실정나. 사람 다가도 계속 충돌 생기고 왜 너는 조금 그런 신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가다 보니까 빠르게 익히고 네. 근데 이들은 여기에 안주를 하니까 너는 좀 더 미래를 보게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하라고 안 들어주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겠지. 어디가나 이런 부딪힘 속에 네가 더 답답한 거야. 그래서 직업에 환란이 많이 들고 인간관계에서도 상충이 계속 들어왔었어. 이게 꼭 신을 받아서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조상의 벌이든 산바람이든 비롯된 공줄이 끊어졌든 너 사주에 뭔가 살이 끼었든 어느 것인지 잘 판단을 해서 그걸 차례차례 정리를 하면서 신이 너를 선택하고 니한테 오셔야 무당을 하든 박수를 하겠지. 근데 첫째는
네 명도 없는 데다가 네도 어쨌든 이 가정을 지키고 싶고 아이를 지키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 와이프까지 다 책임을 지고 싶은데 상황이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맞습니다. 이런 기운들을 안정을 시키려면 첫째는 신바람 맞아 당장 신호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문제는 아니야 그럼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 조상 중에서도 아버지 형제분을 봐도 좀 일찍 가신 분이 계시고 아, 예, 맞습니다 여기 청춘간 조상들이 너한테 너무 많이 왕래를 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생전 못한 걸 니를 통해서 풀자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다 네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네 사주는 어때서 그런 건지 와이프는 어떤지 또 조상 중에서는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를 오늘은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네가 잘 그래도 살아나갈지 네.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오늘 날에 이렇게 태기시가정 정신명당 이정성 드릴 적에 부정양정 가려내자 부정신령 모시고 영정만으로 모셔서 우리 여래성이라는 평시 대주 오장육부의 6천마디 놀던 부정 오늘 천부정 만부정 다 가려내고 부부간의 다툼을 넣고 직업으로 막아놓고 다 금전 손재를 넣고 이 가정 명당의 조상왕래 영실부정 낱낱이 가려낼 때 윤씨제자 신장의 권력으로 우리 평시 대주가 저렇게 힘이 들어 하는지 차례차례 한번 가려봅시다 오늘나라 팽시가정 정시명당 이정성 드릴제 부정영정 가려내자 윤신이자 모시더나 신장님네 장군님 앞을 서서 팽시가정을 둘러보니 조상을 그때부터 위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벌써 할아버지 때 청춘가고 소영가고 할아버지 형제자 객사 들어서고 아버지 때 아버지 형제자 아기 때 간 분도 계시지만 사촌자인지 여기에 타살같이 가신 분 사고로 계신다 그래서 너한테 제일 많이 왕래하고 알아달라 니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청춘 일찍 갈까 혹시 사고가 나서 몸에 병이 들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일러주자 한게 너한테는 태산 같은 짐이 되고 네가 벌써 17살 때부터는 이 짐이 다 들어와 있어 외갓집을 보면 신을 모셨다가 태송을 했는지 모셨다가 뭐 이렇게 했는지 신바람이 되게 세게 분다 네. 맞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줄에서 팽시 가정은 네가 명이 없으니까 조상들이 청춘간 조상들이 너한테 다 달라붙고 네. 외줄에서는 니를 제자 삼아 한번 해보자고 네. 여기 양주 어깨에 다 앉았다 네. 이해돼? 신을 모셨다 해도 외갓집에서 네. 명이 그만큼 다 길지가 않아 몸이 아파서 일찍 죽든 타살같이 가든 물에 빠져 가든 약을 먹고 갔든 네. 이 조상들이 어디서 오냐면 그 외줄에서 다 들어와 그래서 니 목을 감고 머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네. 내가 뭘 했는지 까먹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3, 4년 전에 상문이 안 났었나? 있습니다.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상문이 걸려있다. 네. 니한테는 상문 주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썩 걷어가고 영산부정, 영실부정 썩 걷어가신다. 내가 대신이야. 내가 선녀야. 너는 이미 신 받았잖아, 마음속으로. 아니냐? 조상 백날 얘기하면 뭐해. 이미 내가 신인데. 허주 신이다 이 말이다. 네. 어디 가도 열 군데 가면 열 군데 다 신 얘기를 하니까 니네 이미 신을 다 받았고 신당을 어떻게 차리면 될 것이고 니 혼자 상상해. 네 맞습니다. 아니니? 맞습니다. 그래 내가 대신이야. 여기에 외줄에 물에 빠져 갔는 이제 외할아버지 네. 형제뻘 여기 간 조상이 벌써 니한테 와서 몸 춥게 하고 네. 떨리게 하고 네. 어떤데 한기가 막 들게 하고 네. 대신이라고 안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그치? 내가 왔지. 내가 온 지가 언젠데. 오늘 뭐 신구 태? 아니요. 너가 돈이 있었으면 벌써 신구 타고도 남을 놈이지. 맞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신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왼수야. 맞습니다. 그치? 왜 왔냐?
뭐 이미 니 혼자 상상해. 신 다 봤고, 동자의 기시, 선녀의 기시 다 왔고, 장군님도 오셨는데. 그래, 누구를 속이니? 스님을 속이겠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외갓집에 네. 불리던 할머니 계시고 네. 지금 현재 허주가 이렇게 우리가 조상이 앞을 서서 너한테 네. 신의 마크 걸어놓고 네. 신의 명패를 이렇게 양쪽으로 얹어놓고 네. 신이 궁금해 죽겠다. 내가 모시는 신은 어떨까? 2년 가까이를 우리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데 웬 뚱딴지 같이 신 아니래. 내가 이것 한다고 갈 것 같아? 네? 갈 것 같아? 가셔야죠. 왜? 네가 안 놔줄 건데. 니는 조금만 이렇게 쿡 찔러도 구태도 덜 닦였나 봐. 이럴 놈이고 조금만 쿡 찔러도 이거는 해도 또 왔나 봐. 생각할 놈이니까. 내가 백호 장군이고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 네 마음에 이미 백호 장군 모시고 우린 좋은 신만 하지 절대 낮은 신 안 한다. 조상 따윈 타협 없다 하고 사는 게 니캉내캉 몇 년인데 내가 신당만 딱 차리면 손님도 막 들어올 것 같고 점도 깨알같이 볼 것 같고 그것도 조금만 내가 딱 몇 번 보면 딱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만만했잖아 우리. 너 오늘 다 들켰네. 아, 짜증난다. 니도 짜증나지? 어? 좋긴 한데 그냥 섭섭해. 짜증도 나. 굿하고 음악 소리 들리고 좋긴 한데 네. 그렇게 마음에 네. 그게 허주지 네. 조상을 앞을 세우고 네. 너희 집안에 빌었던 줄이 있고 첫째 조상들이 지금 앞을 다 쓴 거야. 네. 그리고 네가 신이다 신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네. 네도 온 머리에 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윤시제자 신장이 몰력으로 다 잡히고 잠시잠깐 다 걷어서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네 마음 속까지 네. 오늘 싹 닦아서 물려줄 거고 네. 걷어줄 거니까 생각을 접어라. 네, 알겠습니다. 알았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썩 닦아가신다. 신을 아느냐? 어? 팽시가정 뿌리를 아느냐? 모릅니다. 이 팽시가정을 둘러보자 하니 용신줄로 산신 능이 넘어오는 군흥대가 많으시냐? 사신대가 많으시냐? 언제부터 왕래하던 신명이었고 너한테 돈에 퍼부진 거 금전에 퍼부진 거 풀어주자 왔다. 허나 명이 없으니 네 어깨에 아무리 재간을 주고 재주를 주고 1월에 전기받아 너한테 줄라 해도 네 어깨가 무너지는 격이고 신이 궁금하냐? 아닙니다. 궁금하냐? 아닙니다. 계신 줄 네 마음에 계신다 생각하면 계신 거지. 니는 12분도 확인하고 싶고 신이 있으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고 네가 닦은 공로는 하나 없고 네가 드린 정성은 1도 없는데 신이 니한테 네 마음대로 한대? 어디 감히 네가 하늘 보고 침 뱉는 거야 지금. 그래, 네 사주팔자에 이런 신들이 있다 보니 누구보다 자존심도 세고 누구보다 돈 없어도 폼생폼사 살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는 거 뭐 있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래가 있어? 네 인생에 미래가 있어? 신이면 다 해결돼? 아닙니다. 그래, 오늘 단판 치어보자. 왔다. 왔다. 너를 죽일지 말지 신이 오신들 네가 그따위로 살면 신이 네 도와주기 만무하고 신이 네가 몰라도 네가 하루하루 미치도록 열심히 안 살고는 이 세상에 누가 너를 도와주노? 팽시 가정 네한테 5대 대감 할아버지다. 우리 가정 우리 문전 어쩌다가 이렇게 다 꺾어지고 재물 자랑하던 집이었고 벼슬 자랑하던 집이었다. 그거 다 꺾어지고 윗대에서 내려오던 재산 돈 때문에 다툼나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부모 자식도 몰라보는 이런 패륜적인 후손들을 두고 할아버지가 살라 심히 화가 난다. 그래서 네 점주했을 때는 오냐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꺾어진 거 너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볼까. 네가 나를 알고 받들고 산다 하며 금전인들 못 주고 금영인들 못 따오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들도 주고 욕심 많은 팽시 가정이다. 네가 안 닦으면 너도 그렇게밖에 못 살겠지. 맞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던데 이게 벌써 할아버지 때부터 다 꺾여서
다 활량이고 자존심은 대쪽 같고 하는 거 뭐 있는데 입으로만 붙고 살지. 그래 너한테는 이 줄을 끊어보자고. 예.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정 이루고 꽃 같은 저 아기들 예. 잘 키워서 좋은 거는 내려가고 예. 나쁜 거는 너희가 한번 끊어봐라. 예. 도와주마 하고 너를 찾아온 거지. 네 보고 무당하라고 찾아온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느냐? 예. 손자야 지켜주마. 혼자일 때는 그래 네 하나 지키면 되지만 지금은 너도 지켜야 되고 저 어린 자손들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 몸으로 잠시 표적 줬고 조상들도 잠시 길을 열어. 그래 손자한테 표적 줘라 했던 것뿐이다. 그러고 이 정성을 받고 몸이 좋아지면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도와줄 거고 어차피 이곳을 하고 나도 네가 어떤 직업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알았느냐?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가정에는 그래서 신명의 할아버지가 먼저 대감에서 앞을 서서 성주 대감으로 우리 팽씨 뭐 대주 몸주 대감으로 용신의 업으로 들어오나 지금은 신명이 움직일 때가 아니고 첫째를 딱 건강이다. 명 오늘 그거 살수를 잘 닦고 나며 괜찮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잠시 잠깐 살에 살수 풀러 갑시다. 외롭다. 살기 싫잖아. 어? 친구야. 네 목에를 걸고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여기서 제일 많이 네가 신에 꽂혀서 사는 동안 같이 와서 이게 오색깃발이지. 동서남북에 사고살이야. 그리고 네 사주에도 사고가 항상 일어날 그런 끝에 이렇게 왔다. 왜 내만 가노? 니도 평생 억울하다 살았고 나도 그래 살았고 니는 살아있잖아. 니는 가정도 있잖아. 뭐 그래 불만이라서 니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불만이라서 가자 그러면 내라. 어? 가자. 사지욕심 멀쩡해가 이렇게 사는 뭐하노? 나도 외롭다. 니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착 걸어놓고 고개 들면 쳐질 것 같고 꺾어질 것 같고 혈압이 있나 걱정도 되고 머리 곧 터질 것 같고 다른 게 문제가 머리가 문제지.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머리에 벌레가 들었나 혈관이 터질래나 고혈압이 있을래나 뇌졸중이 올래나 오만 걱정은 다 한다. 그래 가자. 그렇게 탱자 상상만 하고 사주욕심 멀쩡해도 뭐 신인지 나버린다. 나도 그런 거 잘 모른다. 네가 그렇다 해 나도 그런 줄 알지. 니 잘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쳐다보니까. 호강에 맞춰가지고 요강에 똥 사는 소리 하니까 니는 가야 돼 내랑. 니는 신도 아깝다. 큰 신들이 와가 말하기에도 아깝다. 하지 마라 그렇게. 죽고 보니 다 소용없다.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도 생각해 준 건 너라서 가끔 니가 내 생각해 주고 니가 찾기도 하고 그리워하니까 잠시 머물렀던 거 너 잘 살아라고 왔다. 오늘 네 덕에 나도 풀고 가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오방에 묶여서 있는 거 오늘 풀어주시면 나도 훨훨 날아갈 테니까 내가 니한테 많이 오다 보니까 온몸이 부러질 것 같다. 머리 터질 것 같고 내가 어차피 머리 터져 갔으니까 친구야 잘 살아라. 내 몸까지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잠시 친구가 이렇게 사고사로 가다 보니 너한테도 이런 사고수가 드니 이 친구도 풀어주고 너의 사고살도 오늘 닦아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해라.
허늘날에 찬성호균 길문 열고 사대천왕 길문 열어 우리 팽시가중 정신명당 이정성의 일곱칠성 아니시냐 일월성신 아니시냐 오늘날의 팽시가중에 삼신불사 칠성인 모시고 재성인 내 손길자가 너를 지키자고 얼마나 애가 끓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산조상들은 살아있을 때는 부모덕이 없고 조상의 덕이 없어서 네가 가지지 못해도 이제는 한번 만나보자고 우연자중에 정시부인 친구처럼 만나고 지내다가 네가 어쩌다 보니 하룻밤을 잤는데 애가 덜컥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삼신에서 자식을 점주하는 삼신 할머니 팽씨 가정에 아까 대감 할아버지 손길 잡고 오대 불사 할머니다. 네 지키는 신이다. 여신은 내가 되고 남신은 그 대감 할아버지가 된다. 어디 가도 네 자리 못 찾을까 봐 20대를 그냥 보낼까 봐 어디가 사고 칠까 봐 할머니가 저렇게 인연을 걸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네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는 가정 지키라고 억하 심정에 세상의 원망으로 이날까지 그 속의 화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인생 한 번 죽나 두 번 죽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내 손자가 너무 불쌍했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는지 아느냐. 앵년아 상처가 날까 앵년아 어디 다칠까 그러다가 정말 순간 놓칠까 이놈아 네 눈에는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얼마나 정정그러움으로 나를 지켰는지 아느냐. 많이 많이 힘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 다 그렇다 하니 그게 매달리면 이 심장이라도 한번 풀어볼까 이 마음이라도 한번 풀어볼까 왜 내가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이 속에 엉혈해진 거 오늘은 다 풀고 네. 와이프한테 투정 부리지 말고 네. 아니야 아니야 애썼다 애썼다. 그래서 네가 알든 모르든 뭐 신을 받겠다 기도를 한다 해도 할미가 안 지켰으면 너의 정신은 벌써 저기 멀리 갔을 거고 그지? 네. 할머니가 지키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주로 오고 복주로 오고 네. 너희 집안 지키러 오고 요렇게 네. 가정 네. 지켜주자고 요렇게 네. 식구들 지켜주자고 온 신이지 남의 네. 가정 지키자고 온 신 아니야. 네. 알았지? 네. 이렇게 많이 빌어주고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너가 형편이 나중에 되면 네. 이름도 팔아주고 공을 많이 들여야 네. 건강이 크고 너희들 부부 인연도 간다. 네. 알았지? 알겠지? 네.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애기도 너희들한테 사랑이 되고 복둥이가 되게끔 네. 돌려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다 네. 명사로 복사로 또 한번 가봅시다. 누가 온 것 같아? 네? 누가 온 것 같아? 자, 팽씨 가정에 몸주 동자 아빠가 이때까지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처럼 엄마처럼 기대고 산 거는 맞지만 스무 살 전까지는 그 집에서 밥 먹고 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지켰는데 왜 팽씨는 없다 하는데 아빠 마음에도 원망하고 살잖아. 팽씨 아버지 왜 나왔나 평생을 원망하고 살잖아. 내가 팽씨 동자다 팽동자.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귀신도 보내보고 조상도 보내보고 내가 아빠 지키러 왔는데 그지 동자야? 나는 아빠 보고 불리자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 많이 벌고 폼나게 사는 거다. 아니야? 그렇게 도와주려고. 근데 건강으로 가려면
저 애기들도 지켜야 되니까 우리를 알아야지 지키지. 네. 그러라고 찾아라 했더니 아빠가 살려면 미워도 그 마음 풀어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마음 풀고 아빠야 어리석은 인간 중생이다. 아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또 신받아라 하면서 다 외할머니가 도와준다 외할아버지가 도와준다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 그거밖에 몰라. 그지? 그래 어리석기 짝이 없어. 진자 씨는 눈도 안 뜨고 있는데 떡 줄 사람 생각했다는데 지 혼자 김치국물 잔뜩 먹고 혼자 돈만 있으면 신당 이렇게 차려야지 멋지게 해야지.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있어야 아빠 몸을 지키고 우리 동자는 건강 주고 돈 벌어주고 가정의 수호신으로 오는 거지. 아빠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앞으로 뭘 해줄지 난 도술 다 있어. 하지만 어떻게 쓸지는 아빠 하는 거 봐서 줄 거야. 그치? 네. 그럼 동자야 아빠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놀아볼까? 신나게 놀아보자. 기분 좋지? 네. 똑바로 서봐. 들고 그럼 아빠 몸에 안 좋은 거 동자 알아라고 평시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알아서 아빠 건강 주고 가정 지키고 그치 돈 벌게 해주려고 왔지. 네. 신 받아서 무당할 거야? 아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서 우리 애기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대신 아빠는 우리한테 빌고 살고 알고 살아야 되는 건 참 맞다. 알았지? 네. 이제 후련하나? 어떤데 속이? 후련해요. 다 날아간 것 같아요. 다 날아간 것 같아? 네. 너가 똑바로 해야 되겠지 이제부터? 네. 그래, 앞을 보고 치마 벗고 네 되게 시원하고 머리가 엄청 맑아진 것 같아요. 그 앞전에 받기 전에는 머리가 두통이 되게 심했는데 받고 나서 되게 뭔가 훌훌 날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되게 몸도 가볍고 머리도 안 아프고 기분이 좋아요. 제 친구 죽은 것도 웬만해서는 모를 건데 그게 진짜 그 친구가 왔기에 선생님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변하고 변해야 되고 이제 또 할머니가 또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만큼 또 공덕 쌓아가지고 신을 안 받더라도 이제 빌어가면서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고민해서 신을 받아야 되냐 어떤 거냐에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제자는 맞아요. 제자라 해서 무당하는 신이 있고 우리가 업으로 사업을 하든 뭐 명예를 가지든 돈을 버는 그런 장사신이 있잖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당하는 신이 아니고 이분은 업신이에요. 그래서 업에서 많이 불려주고 건강을 주고 복을 주자고 오셨는데 살기를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 보니까 본주를 아예 모르고 살았던 거죠. 뿌리를 못 찾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본주를 찾아서 가리를 잡고 몸주로 다 풀어봤을 때 마지막에는 몸주 동자를 찾아서 수호하라고 해놓은 격이죠. 그리고 사주에 또 몸을 다치는 아플 일들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조금 돈을 벌다가 쉬어야 되고 또 뭐 돈을 벌다가 쉬어야 되는 이런 변덕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조금 평균치로 안정되게 살려면 공은 드리고 살아야 되고 또 제가 관리를 신경을 조금 써줘야 되는 그런 사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